멈추어다오. 딸한테 부탁하는 엄마의 사연인데요. 아우 안녕하세요. 시집간 딸 걱정에 매일 밤잠 설치는 60대 엄입니다. 제 딸은요, 결혼 후 쉬지 않고 애를 낳고 있습니다. 15살짜리 첫째 손자를 밑으로 13살 손녀, 12살 손자, 9살 손자, 5살 손자, 4살 손녀, 2살 손자,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어난 손녀까지 총 5남 3녀 8남매요. 5남 3녀 8남매요. 와, 대단하다. 워메 워메! 아 이자 좀 그만 달아! 야, 어, 뭔 소리야 엄마? 난 10명 채울 거야. 딸은요,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.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마 사돈 제발 따님 보고 애 좀 그만 나란 거예요. 딸의 고집 때문에 양쪽 집은 정말 골치가 아파요. 딸아 이제 애는 제발 그만 좀 낳자. 대단하다. 야 대단하네요. 진짜 대단하다. 근데 주로 이렇게 자제분들이 많은 부부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남편들이 말로 있어요. 약간 말라 있더라고. 구미의 주인공을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머니 나와주세요. 정말 다 요즘 보기 드문 상황이거든요. 네. 다 진짜 딸이 낫겠죠, 그죠? 네. 근데 14년 됐는데요. 새까지는 그냥 그러고 잘 살더니 했는데 어느새 8명이나 가졌어요, 손주가. 아이고. 그래가지고 얘, 넌 이제 그만 나 그랬어요. 그랬더니 아니, 나 10까지 채울려는데 그래요. 10명까지 채울다고? 네. 그래가지고는 아유, 너무 고민이 돼서 나왔어요.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런 게 또 뭐 엄마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그러면 그 자제분을 몇 분 정도? 3녀 아들 하나. 어, 일남삼녀. 저희 집도 그런데. 예. 네. 하나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오신 거예요? 네.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손주들 어머니가 봐줘야 되니까 힘드셔서 혹시 그러신 거예요? 아, 아니요. 힘든 건 없어요. 저는 안 봐요? 요양보호사 자격증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요. 아, 일을 하시는구나. 예, 그래. 이제 한 번씩 애들 이제 보러 가고 그러면 예. 가면 배불러 있고 가면 그렇죠. 배불러 있고. 그냥 그게 딸... 어쩌다 보면 예. 또 배부르고 어쩌다 보면 애가 너무 늙어 있고 애들 집밭이 아니라고 화장도 못하지 옷도 이쁜 옷도 못 입지. 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딸의 인생이 없을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 네, 거예요? 네 그렇죠. 쟤는 뭐 걱정도 안 하나 봐요. 그냥 한번 내 저기 뭐 한 시간 내에 가서 낳고 한 시간 내에? 진짜? 근데 지금 그냥... 죄송한데 따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딸 나이는 지금 서른이 좀 넘었는데 네, 사이는 10살 차이에요. 야 진짜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. 자 우리